네, 로자도 마찬가지로요.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오면 침범하면 안 되겠죠. 예, 맞춰주시고요. 일자로 맞춰주시고, 이 입구자 이런 부분이 작게 해주세요. 예, 파임이 요 끝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게끔 해주시고요. 끝이 잘 나오죠. 이런 공간이 깨지지 않게끔 잘 맞춰서 쓰시고요. 여기는 일직선입니다. 이렇게 일직선. 네, 풀 총자가 요 가운데 포인트를 잘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봤을 때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 되어 있죠. 요 부분은 작게 나오면서 이 뒤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뒤로 나와 있으면 꺾여 있네요. 이렇게 오면서 거의 이 길이는 비슷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네, 요런 부분 완전히 방필이 돼야 힘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잘 살려주세요. 소리 문자가 참 힘들죠. 요 가운데 포인트에서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고요. 예, 요 부분, 예, 요 끝이 요 지점이 이렇게 뭐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어 있네요. 조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는 요쭉 걷게 되면 이렇게 해서 쭉 걷게 되면 안으로 조금 들어오면서 배가 이렇게 나온듯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넓고 좁고 이런 걸잘 보시고요. 이런 부분 참 재밌죠. 이런 부분 이렇게 쭉 연결해 와서 정확하게 해주고 뒤집어서 올라가면서 이 부분에 이렇게 싹 S 코스로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려보세요.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쭉 하면 약간 올라간 듯하게 해주시고 여기서는 거의 여기가 방필이 되면 거의 직각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여기는 봤을 때 뒤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덩어리가 나와 있어요. 조금 비배기 되어 있는데 붙여주시고 이런 부분에 방필로 딱 내려오면서 붓을 뒤집어서 방필로 올라가시면 힘있겠죠. 요 파임 자체가 아주 재밌게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은 끝이 날카롭지 않게 에서 가운데서 이렇게 모여 있죠. 양자가 여기서 했을 때 올라가야 되겠죠. 네, 올라가면서 요 부분 여기서 이렇게 쭉 굽게 되면 요 지점하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럼 올라가 있죠. 자, 요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서 봤을 때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게 잡아줘야 되겠죠. 네, 여기서 쭉 내려긋게 되면은 요 끝에서 이렇게 쭉 내려긋게 되면 파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요 중심에서 쭉 굳게 되면 요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겠죠.
불꽃자가 무척 요 부분에 탁 찍어가지고 바로 짧게 올려줬죠. 이게 아주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 중심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잘 보시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긋게 되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여기하고 또요 안쪽으로 이렇게 일직선이네. 자, 봤을 때 오른쪽이 조금 더 내려오고 올라가 있죠. 자, 그러면서 공간들이 다 비슷하게 맞춰줘야죠. 윗자가 이렇게 맞추면서 맞게 되고요. 가운데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좌변이 여기서 거의 일직선상에서 이렇게 맞춰줘야 되겠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이런 부분에서 각을 힘있게 해주시고, 여기서 나가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공간이 비좁지 않게 좀 넓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쭉 긋게 되면 오른쪽이 올라가 있네요. 위나라 위. 고개어자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사선으로 되어 있죠. 사선으로 되어 있고, 이건 날카롭지 않고 통통하게 해주시고요. 자, 쭉 내려긋게 되면 이렇게 맞게 되어 있네요. 가운데 포인트를 잘 보시고요. 올라가 있죠. 이런 부분도 방필이 되게끔 해주시고, 공간들을 비좁지 않게, 여기서 나가지 않았네요. 거의 일직선에서 약간 안으로 들어간 듯하게 해주시고, 두루황자, 두루황자 보면 이렇게 해서 쭉 껐을 때 여기하고 일직선으로 맞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완전히 장어발 마냥 멋있게 한번 쫙 쳐서 위로 나가서 여기서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방필이 되면 더 힘이 있겠죠. 가운데 포인트를 잘 맞추셔서 써보시기 바래요. 오른쪽이 올라가 있죠. 자, 누르황 여기까지 마치시면서 이렇게 맞게 되어 있죠. 자,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로써 장맥용비 기초 설명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본 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